아멘. 이 시간에는 예수님 안에는 원죄가 있을까? 없을까? 뭐 그렇게 하려다가 어떻게 제목이 그래 됐네요. 예수님 안에 원죄가 있을까? 답은 뭐예요? 없다. 답을 벌써 알아버렸어요, 우리가. 결론을 알아버렸어요. 근데 그게 성경에 어떻게 증거되고 있는가 이렇게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원죄라는 말은 성경에 나온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그 이야기들이 사실은 교리예요. 교리 가운데 삼위일체 어째 성경에 없어요. 이런 말은 없습니다. 교리입니다. 원죄 이것도 교리입니다. 교리. 그럼 원죄가 있나? 원죄라는 게 뭐냐? 이런 것들 이제 정의를 해 이 시간은 볼 텐데요. 성경에 있는 말로서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고 그것이 교리가 우리가 믿어야 될 그 신앙의 대상이나 내용들을 바르게 표현해 줬으면 그런 것들은 뭐 사용해도 상관없겠지요. 어떤 것들은 그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방해할 수도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잘 분별해서 이렇게 따라가야 됩니다. 원죄라는 말은 오리지널 sin이란 말이죠. 오리지널 sin. 원래의 죄. 기원의 죄. 최초의 죄. 네, 그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신학적인 정의고 성경의 말에 의하면 죄는 원죄라고 말했을 때는 죄된 본성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죄된 본성. 그러니까 사람이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다가 이 본성이 밖으로 드러나게 됐을 때 이것이 세 가지로 드러납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 말로 짓는 죄, 행동으로 짓는 죄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죄된 본성이 밖으로 드러나서 어떤 열매로 나타난 것을 자범죄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신학적 용어예요. 자범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죄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고 신학자들이 정해왔는데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다. 어거스틴이 얘기를 했고 칼빈이 완전히 신학화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죄와 자범죄 얘기를 우리가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원죄와 자범죄라는 말은 없다. 그러나 신학적으로 그렇게 정의하고 있다. 그럼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죄된 본성이 사람에게 있어가지고 이걸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원문으로 따지자고 한다면 죄라는 말을 원죄라는 말은 단수로 표현이 됩니다. 죄라고. 그런데 자범죄라고 했을 때는 전부 복수로 표현이 돼요. 복수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 표현한다면은 sin이라고 했을 때 S자를 대문자로 써서 sin 하게 되면 죄라고 한다면은 원죄를 가리키는 것이고 영어로 봤을 때 성경으로 소문자로 써서 S-I-N-S, sins라고 나오게 되면 이것은 자범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경에는 오리지널 sin, 그 다음에 자범죄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sins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 죄와 죄들이라고만 말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죄와 죄들의 차이가 뭐냐? 로마서를 읽어보면 확실히 알아버려요. 그것을 로마서 읽어보면. 로마서 1장 1절부터 5장 11절까지는 죄라는 말이 나오는데 전부 복수로 나와요. 전부 복수로 나옵니다. 죄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다 5장 12절부터는 전부 단수로 나와요. 8장까지. 마지막 절까지. 단수로 나옵니다. 그래서 죄가 뭐고 죄들이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이것부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죄에 대한 얘기, 죄의 본질에 관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가장 큰 이단은 경계된 이단은 안식교 계열의 이단과 여호와 증인 이단입니다. 뭐 신천지 이런 데는 너무 허무맹랑하니까 그런 데는 구별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호와 증인이나 그 다음에 안식교는 자기들이 제대로 믿고 있다. 성경 말씀대로 믿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들은. 그래서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증인이나 안식교에서는 성경책을 다른 성경책을 쓰느냐? 그러지 않아요. 똑같이 성경을 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른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들의 주장 가운데 특히 오늘 이제 안식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요.
안식교하고 천주교가 원죄에 대한 말이 안 되는 이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죄에 관하여 우리가 생각해야 될 두 가지 단체는 천주교와 안식교예요. 안식교가 문제인데요. 안식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실 때 인간의 죄된 성품을 그대로 지니고 계셨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신성은 가지고 오셨지만 인성에 있어서는 보통의 인간과 똑같이 죄된 오염의 상태에서 태어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죄를 짓지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으나 죄를 짓지 아니했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함으로 예수님은 죄된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온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안식교예요. 그래서 안식교 이단인 거예요. 안식교가 이단인 다 일곱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리스도론에 있어서 결정적인 잘못을 범하고 있어요. 안식교에서 나온 갈라디아 나온 수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그 단체들이 전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똑같이 사람과 똑같이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근데 이것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좀 이따 다 말씀을 통하여 다 증명해 드릴게요. 말씀을 통하여 제가 증명해 드리고 잘못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죄된 본성이 없이 태어난 그리고 범죄도 하지 아니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한다면 그것을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죄인이라고 할 때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죄를 저질러서 죄인이라고 그런다고 한다면 어린아이 태어나자마자 아직 죄를 짓지도 아니하는데 교통사고로 머리가 깨져서 죽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 그의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거 아니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은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인 것이지 죄의 열매들이 있어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 죄인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속죄를 위한 흠없는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결정적인 그런 흠을 거기가 지니고 있다. 그리스도론에 있어서 결정적인 흠을 누가 이렇게 했느냐? 안식교의 교주라고 일컬어지는 엘렌 G. 화이트가 자기가 쓴 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안식교인들은 엘렌 G. 화이트를 우리 장로교면 칼빈 따라가듯이 거기에는 어떻게 해요? 엘렌 G. 화이트의 교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쓴 책을 40가지 이상 썼어요. 한 55권 쓴 것 같은데 이 책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었으나 죄를 짓지 아니했을 뿐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큰일 날 얘기죠. 큰일 날 얘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우선 살펴보도록 하죠. 자, 로마서를 보면 죄를 하란다겠죠. 자, 로마서 1장에는 죄의 들에 관한, 죄의 그 열매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네, 로마서 1장 죄가 엄청 많이 나와요. 죄가 엄청 많이 나와요. 2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32절까지. 얼마나 죄가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로마서 1장 28절 30. 이건 죄의 열매들입니다. 죄들. 자범죄들이라고 이제 신학적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을 알면서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고 하느니라. 시기, 미움, 악독, 교만, 부모 거역, 배역, 뭐 수많은 이런 그 죄악들의 열매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에게서 이런 열매가 사람들에게 이런 열매가 어떻게 해서 나오느냐? 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11절 마태복음 15장 11절 있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음식이겠죠. 그렇죠? 입에서 나오는 건 뭐예요? 말이 말, 말이 잔인하다. 여기는 좀 짧게 나왔어요. 마가복음 7장으로 넘어가면 길게 나왔습니다. 자, 뭐가 사람을 더럽게 하는지, 사람의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말로 표현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다 나온다 그 말이에요. 에? 내가 말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이미 죄된 오염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악을 내뿜는다 그 말이에요. 독을 내뿜는다 그 말이에요. 자, 마가복음 7장 19절부터 18절부터 읽어야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8절부터 23절까지 읽으면 아, 죄된 본성이 사람 속에 있구나 이걸 알게 돼요. 자, 마가복음 7장 18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꿈꾸먹으러 나갑니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망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자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 그러니까 사람이 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제대로 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는 푹 찔러보면 알아요. 푹 찔러보면 아시겠죠? 푹 찔러보면 뭐요? 푹 찔렀는데 그냥 어떻게 해요? 분노가 확 나와서 푹 찔렀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뭐가 들었다는 거예요? 분노가 들었. 푹 찔렀는데도 괜찮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많이 훈련 받았구나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본성이 변해서 푹 찔렀는데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돼야지 훈련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 그렇게 하라고 그랬지 주여 저 그게 아니라 본성 자체가 이렇게 바뀌어야 돼. 본성 자체는요 성경에 어떻게 끝내냐면은요 내 죄된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랬어요. 옛사람을 죄된 본성이 나를 이끌어가는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그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 지으심을 받는 새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음에 넘기게 되면 죽은 시체가 분노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내는 성령의 본성이 나오게 되려면은 자기를 십자가에 많이 못 박아야 돼요. 이건 고난의 훈련을 많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고난의 훈련을 많이 받게 되면 웬만해가지고는 그 죄된 본성이 안 나오고 성령의 본성이 나오는 거죠. 네, 성령의 본성이 나오는데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니까 이미 사람은 죄로 오염돼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시편 51편을 봅니다. 시편 51편 시편 51편 다윗의 고백을 봅시다. 자기가 왜 간음죄를 저지르고 남의 아내를 빼야 되겠다. 참욕의 죄. 그 다음에 간음죄를 저지르고 그의 우리아의 아내가 아니라 바세바의 아내 우리아를 죽인게 된 살인하는 그 살인교사죄를 저지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죄된 본성이 밖으로 드러나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시편 51편 5절 말씀을 봅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네. 뱃속에서부터 이미 죄된 본성이 들어간 상태에 있는 아이가 나왔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편안해지니까 남의 여자나 갈취하려고 하는 사람으로 동물적인 본성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런 거야.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짓게 된 것은 죄인이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 되는 것이 아니라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푹 찌르면 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따라가다 보니까 푹 찌르니까 성령의 품성이 나와서 온유와 겸손이 나가는 거지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성령이 없다고 한다면 폭주를 어떻게 해요? 너도 한번 죽어봐라. 저도 성질 내면 잘 내지 않겠어요? 잘 낼 것 같잖아요, 그죠? 저도 성질 한번 내봐야 되는데. 참, 근데 그 집안 내력이 착한 성품을 가진 집안도 따로 있습니다. 그런 집안이 다른 사람보다 덜, 어떤 집안이 음행이 가득한 집안은요, 대대로 음행이 가득 차요. 희한한 집이 있어요. 그 어떤 그 피 속에 그런 죄된 어떤 본질들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 집안은 조금 더 착한 것 같아요. 제가 누리님을 보더라도 조금 착한 것 같아. 조금 착한 면이 좀 있는데, 요렇다고 해서 주님의 우리의 의로움과 선행은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는 거지, 내가 도덕적인 사회적인 어떤 문화를 가지고 기준 삼는 건 아니니까. 예수님이 말했는데, 우리 예수님 말했어요. 너희들이 더러운 것은 왜 더럽느냐? 너희들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15장 얘기가 그거예요. 속에서 나온 얘기가, 너희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공경이 싫다 그 말이에요. 효도하기 싫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 해서 고르반 해가지고 부모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얼마나 드렸는지도 몰라, 드렸다고 한 거는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께 했으니까. 이 나쁜 것들아, 너희들을 낳은 부모를 그렇게 홀대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부모 공경 안 해. 이 나쁜 것들아. 그런데 너희 나쁜 것이 아니라 네 속에서 그런 더러운 것이 나오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의 죄된 본성이 우리 속에서부터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부터 우리의 속에서부터 있었느냐? 모친이 죄악 중에 나를 출생하였으며 말하고 말미암아. 잉태될 때부터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럼 잉태될 때 있었던 그거 뭐냐? 부모가 나에게 물려준 거죠. 뭐 내가 없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부모에게서 나온 거지. 그래서 그 부모에게서 나온 거예요. 부모에서. 사람이 성질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분노에 약한 사람, 음행에 약한 사람, 그 다음에 어떤 그 교만한 사람, 이런 것은 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부모로부터. 부모 아니고 어디서 나왔습니까? 영은 하나님께 주어졌지만 우리의 육신의 모든 것들은 다 부모가 절반 절반씩 물려준 거 아니에요? 거짓말을 좋아하는, 거짓말을 좋아하기 시작하면 자식이 보면 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거짓말 했어요 안 했어요? 자기 마누라를 속였어요 안 속였어요? 마누라 아니라고 거짓말 했잖아요. 아들 이삭도 그랄랑 아비멜렉이 갔을 때 마누라 아니라고 또 속이잖아요. 야곱 이제 형을 속여먹잖아요. 아예 어머니하고 작당하고 아예 그냥 아주 거짓말을 하죠. 작당을 해. 3대 넘어가니까 아주 제대로 되고 있어요. 네? 다 어디서 온 거예요? 부모 때부터 시작된 것이 점점 물려받은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꼭 나는 그러면 그 부모고도 그럼 그 부모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돼요. 아담과 하와지 결국에 인류의 시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그 범죄의 본성의 결과가 후손들에게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죄라는 것을 정의할 때, 예, 원죄라는 것 그냥 죄라고 합시다. 이 죄된 본성을 지은 게 뭐냐면 아담이 지은 죄된 본성이 가인과 아벨 그 자식들에게 이어져 내려와가지고 또 자식을 낳고 자식을 낳아서 우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자기의 폭력으로 휘둘리고 살려고 하는 신진 자가 더 많은 여자를 거느리고 살려고 하는 쾌락을 즐기려고 하는 이런 본성들, 그 다음에 내 것이 안 되면은 상대방 때문에 그렇다고 그를 분노하고 미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담부터 시작된 것이 사람 속에 들어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는데,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자백했습니까? 하나님이 책망했습니까? 뱀 너 왜 그랬어? 아담 너 왜 그랬어? 저 하와가 저거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먹었어요. 핑계대잖아. 하와 너 왜 그랬어? 저 뱀이 말이야 나를 그 먹으라고 먹어도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러고 뭐라고 그러게 해가지고 내가 했어요. 맨날 핑계대잖아요. 좀 사람이 핑계대지 말고 내가 그랬어요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뭐 오리발 내는 것은 그때부터 어떻게 배웠나 봐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죄된 본성이 들어가니까 나온다 그 말이에요.
죄된 본성이 들어갔느냐 아니 어떻게 하느냐. 벌써 가인 아담과 하와가 난 첫 번째 자식이 첫 번째 씨가 내려간 거 아니에요? 가인 속에 이미 있었어요. 자,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7절 모든 사람은 다 죄된 본성을 가지고 다시 말해서 신학적으로 말하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죄된 본성을 자식이 물려줬으니까. 그것을 계속 그 씨로 물려주는 거잖아요. 계속 물려줬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태어나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될 수밖에 없고 천혜에 잉태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죄된 본성을 가지지 않는 인간이 되려고 그런 거죠. 자, 4장 창세기 4장 7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 여기 죄는 단수예요. 죄된 본성이 너 속에 있는데 그것을 너가 이겨야 된다고 말이에요. 어?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시고 자기의 제사는 안 받으니까 6절에 분이 5절 보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우락부락 났는데 저놈만 없었더라면 내 제사를 잘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미워하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미워하라고 하나님 가르쳤나요? 가르치지 않았는데 이미 죄된 본성이 있으니까 죄된 본성은 어디서 오냐면은 죄는 이 세상에 시작되지 않았어요. 죄는 이 세상에 시작되지 않았다고요. 하늘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그 죄를 가지고 온 놈이 꼬여가지고 그놈 때문에 영향을 받았어요. 그 놈이 마귀입니다. 뱀 속에 들어온. 그래서 죄는 이 세상에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하늘에서 시작이 됐어요. 누가? 루시퍼라는 이 사탄 마귀가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해주신 분량의 위의 것을 생각해서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열망을 가져서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종이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한 거예요. 이 땅에 쫓겨와가지고 그래서 그 분 쫓겨내려오니까 이 사단은 알아요. 뭘 아냐면 천사는 영적 존재는 한 번 타락은 영원한 타락이고 천사를 위해서는 메시아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인간은 이 땅에서 지어 천국에서 지지도 않아요. 이 땅에서 지어져서 천국에 가는 존재인데 죄를 지어도 막 용서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사는 자기가 하늘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 한번 쫓겨나면 두 번 다시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걸 너무나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우한 거에 대해서 너무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분노의 감정이 사람 속에 그대로 들어간 거예요. 겉으로만 속여서. 그러니까 사람이 조금만 하면 분노의 감정이 터지게 돼 있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이 전체는 분노의 감정이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뱀이 그것을 가져다 줌으로 말미암아 분노의 감정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죄가 너를 엎드리고 있으나 그 죄를 다스려야 된다. 이미 죄된 본성이 가인에 있었네. 그 죄는 본성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에 들에서 동생을 쳐 죽이고 말죠. 그래서 이 분노가 결국에 살인이니까 미워함이 살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요한일서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가인이 이제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지으니까 양심이 가책을 하잖아요. 죄 지었다. 너 잘못했다고. 동생을 쳐주겠다고. 그래가지고 너만 이렇게 살다가는 너무 힘들 것 같고 누군가가 자기를 죽일 것 같고 막 걱정이 되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니까 그래 네가 살기를 원하니까 너에게 표를 주마 해서 표를 주었어요.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사는 곳을 떠나 자기만의 성을 만들고 그 보호막을 만들고 거기서 살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가인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아벨 뒤에 하나님이 셋을 주어서 셋의 경건한 자손에서 믿음에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다시 복락원 할 수 있도록 하셨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대신 잡아서 이 죄를 속함으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세대 후손 알았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세대 후손과 가인의 후손이 점점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갈대아 우르에서 바벨론에서 이 두 종족이 함께 만났습니다. 함께 만났어요. 함께 만났는데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요? 이전에는 6장에 보면은 이건 11장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6장에 봐도 만나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어 살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의 후손이고 사람의 딸들은 악한 그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그런 문화를 지었던 가인의 후손들을 지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상태가 어땠느냐? 둘이 만나니까요. 자, 선한 자하고 악한 자하고 둘이 만나게 되면 선이 이길까요? 악이 이길까요? 네? 그 희한하죠? 선이 이겨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자, 창세기 6장 5절 6절 경건한 세대 우선과 타락한 가인의 후손이 만났을 때 어떻게 되어버렸을까? 5절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담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처음에 지어낼 때는 얼마나 좋았는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러는데 마귀의 말을 듣고 한번 오염돼버리니까 그 생각이 마귀의 생각으로 바뀌어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뺏고 죽이고 능력 있으면 뺏어서 쾌락을 즐기고 이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빌딩 하나 가지고도 만족하지 않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니까 만족하고 삽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만족할 수 없어. 빌딩 하나 갖고 만족하지 않고 마누라 하나 갖고 만족하지 않아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들은 좌우지간 어찌하든 몰래 좌우지간 즐기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하고 그래서 뭐 잘 그러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악합니다 아주. 어쨌든 간에 자기 부모 재산이라도 뺏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고 안 죽으면 칼로 그냥 부모를 배를 찌르고 말이에요. 악해요 악해. 그래서 이미 죄된 본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죄된 본성을 가진 사람과 만나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나에게 내 자신을 위탁하지 않은 한 죄된 본성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죄된 본성이 얼마나 센지 내 선함을 선하게 살려고 하는 내 몸부림을 악한 본성이 와서 이겨가지고 나를 끌고 가는 데 대해서 너무 괴롭다. 괴롭다. 이것이 로마서 7장의 이야기예요. 자, 로마서 7장을 보겠습니다. 나는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나는 선하게 살려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 하지만 내 육체 속에 죄의 법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 죄된 본성이 들어가 그걸 끌고 가는데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막 그거예요. 자, 이 어디로부터 봐야 되냐면 먼저 24절, 22절부터 봅시다. 22절부터 25절까지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로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지만 내 육신의 죄된 본성이 죄의 법이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다고 말이에요. 자, 17절부터 20절까지 또 읽어볼까요? 17절에 20절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나 죄된 본성이죠. 내 속과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 원죄 죄된 본성이다. 그 죄된 본성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이 로마서 8장 1절 2절이에요. 자,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도 죄의 법이 나를 끌고 가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주기 시작한다. 죄된 본성을 따라가지 않고 살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가고 충성하는 마음으로 바뀌고 부모를 효도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하는 것은 이 성령께서 나를 주관할 때 가능하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죄인이어서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 된 게 아니라 이미 죄된 본성을 물려받아서 죄인이에요. 뱃속에서부터 죄인. 아시겠죠? 따라서 했다. 뱃속에서부터 나는 죄인이었다. 네. 뱃속에서 죄인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한 결론을 봅시다. 5장 로마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로마서 5장 12절로 14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겠죠.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죄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하늘에서 들어온 거예요. 이놈 마귀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계속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니. 정령 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으리라고 그랬잖아요. 사망이 비로소, 이 땅에 사망이 없었어요. 마귀가 갖고 온 거예요. 마귀가. 계속 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는. 자, 아담 혼자 죄를 지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왜 그래요? 아담의 씨 속에 우리가 들어있었어요. 아담의 씨가 낳고 내가 나왔으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우리도 같이 따먹은 거예요? 아담만 따먹은 거예요? 나쁜 놈이네 그놈 너. 에? 아담이 범죄할 때 아담만 따먹었어요? 나도 따먹었어요? 대답을 안 하시려고 그래요. 아담이 따먹을 때 같이 범죄한 거라 그 말이에요. 왜? 아담의 허리 속에 내가 들었었거든. 싫어 이미. 그게 나와 낳고 내가 낸 거잖아요. 그냥 아담이 내가 따라서 나는 아담의 분신이다. 아담의 분신이라 내가 뭐 다른 게 아니라고. 아담 그놈이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뱀을 잡아서 사탕에 먹어버릴 텐데. 뱀 사탕을 해 먹어버릴 텐데. 끓여 먹어버렸을 텐데.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같이 범죄한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시 또 다른 한 사람이 태어나게 해가지고 죄를 없애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또 다른 한 사람, 이것을 둘째 아담이라고 하고, 이것이 또 다른 한 사람인데 최종적으로 죄를 없앴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계속 봅니다. 13절 시작.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라. 자, 율법이 들어올 때까지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규정을 할 수가 없었다. 법으로 정할 수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안 죽었나요? 범죄라고 정죄하지 않아도 이미 죽었어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자, 여기 쥐약이 있습니다. 쥐약인지 몰랐어요. 나는 몰랐으니까 먹어도 괜찮겠죠? 네? 쥐약인지 몰랐으니까 그냥 나는 해가 없겠죠? 죄를 쥐약인지 알고 먹어도 좋고 모르고 먹어도 죽는 거예요. 죄는 먹으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왔어요. 그런데 왜 죽었는지를 몰랐는데 모세 율법이 들어오므로 아 우상 숭배하구나, 아 우리가 탐욕이구나, 아 우리가 간음했구나, 아 우리가 거짓말했구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저주를 받고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한다 그 말이에요. 계속 14절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사망에 왕노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아담이 짓는 죄는 원죄예요. 처음에 짓는 죄를 원죄했는데 그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도 이미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망이 계속해서 왕노했어. 죽어요. 죽어. 그래서 15절 보면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죽었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선물이 얻었대. 범죄한 한 사람, 16절도 범죄한 한 사람, 17절에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가 곧 우리의 범죄였고 아담의 최초의 범죄가 죄된 본성을 끌어들이는 죄였어요. 그것을 원죄라고 그러고 그 죄된 본성이 후손들에게 유전돼서 모든 사람은 태어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똑같이 사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자식을 낳게 되면 죄된 본성을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없이할 수 있는 흠없는 속죄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님이 처녀 몸에서 태어났대. 신화를 만들고 무엇이 좀 신격화를 뭐 시키기 위해서 조작했다고 그래요. 아니요. 그것은 필수적인 거, 필수적인 거. 여러분, 천주교가 위험합니다. 천주교 가서 구원받기가 쉽지 않아요. 천주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죄 없이 잉태 되신 복 되신 동정 마리아요 그럽니다. 뭐라고요? 원죄 없이 잉태 되신 복 되신 동정녀 마리아요 나를 위하여 비르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언제 원죄가 없다고 얘기했느냐? 초대교회부터 그러지는 않았어요. 얼마 안 됐어요. 지금으로부터 150년? 1854년 교황 비오 9세라는 교황이 있었는데 이 교황이 마리아는 원죄 없이 잉태되었다. 왜 그러면 원죄 없이 잉태되었다고 교리를 만들었느냐? 예수님이 죄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 사람을 태어나게 하려면은 마리아도 죄가 없어야 사람을 태어나게 한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좀 좋은 생각이고 나쁜 생각은 뭐냐면 마리아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에게 갈 수 없고 마리아를 통하지 않고는 기도도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려고 마리아를 원죄 없이 잉태했다. 자, 이제 설명합니다. 마리아는 처녀가 잉태돼서 낳았나요? 그의 부모가 있잖아요. 네? 그의 아버지 어머니로서 말미암아 자식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엄마 아빠의 씨를 물려받았으면 그 뭐예요? 당연히 죄인이지. 그러나 예수님 아버지가 누구예요? 예수님 아버지가 누구죠? 예수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마리아는 할 수 있어. 아버지는 누구예요? 자, 누가복음 1장. 예수님의 잉태는 죄 없는 잉태를 위한 특별한 잉태죠. 1장 35절. 누가복음 1장.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누가복음 1장 있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느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너의 아들이라 마리아의 아들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자, 이걸 아셔야 돼요. 죄된 본성이 부모의 유전자의 절반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22개의 상염색체와 1개의 성염색체가 있습니다. 여자는 XX라는 성염색체를 가지고 있고 남자는 XY라는 성염색체를 가지고 있어요. 나머지는 똑같이 생긴 상염색체가 22쌍씩 있어요. 그래서 절반 딱 갈라져가지고 여기에서 23, 여기에서 23, 남자 여자 23개 합쳐 46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예수님의 피는 남자로부터 유전자가 오지 않았어요. 성령으로부터 온 거예요. 성령.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쩌면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고 예수의 어머니는 성령이라 할 수도 있고요. 예수님의 아버지를 성령이라고도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말하게 표현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여자로부터 온 것은 분명히 오긴 왔으나 남자의 씨가 안 들어간 겁니다. 아시겠죠? 남자의 씨가. 뭘 알아야 되냐면은 우리는 머리의 원칙이 있어요. 씨의 원칙이 있습니다. 머리의 원칙, 씨의 원칙이란 게 뭐냐면 하와가 범죄를 했을 때 인류는 범죄의 죄인이라고 칭해집니까? 안 칭해집니까? 안 칭해져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비로소 그 죄를 죄라고 합니다. 여자가 범죄한 건 범죄가 아니에요. 여자하고 계약을 맺지 않았거든.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했을 때는 아직 하와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때 아담하고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하고 언약을 맺었는데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하와가 먼저 범죄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내버려둬요. 그 여자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언약 대상자가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하와가 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는 먹게 되자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찾아와서 죄를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고 했을 때는 하와로부터 들어왔다고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이 없다 그 말이에요. 누구로부터? 아담,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아담은 오실자의 표성이다. 아담으로부터 들어왔다니까 씨를 가지고 있는 그 씨가 들어가야 죄인인 겁니다. 씨를 가지고 있는 씨가 들어가야 죄인이라니까요. 자, 남자 없이 태어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예수님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 아담의 씨가 들어가서 모든 사람은 다 낳습니다. 계속 낳고 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의 씨가 들어가지 않고 사람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남자의 씨가 들어가야만 비로소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마리아는 아담의 씨가 안 들어간 거예요.
잉태 돼버린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의 씨가 안 들어갔으니까 죄인이라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남자의 씨가 안 들어갔으니까. 이것은 법률적인 겁니다. 어떤 계약적인 거예요. 물론 유전자적인 것도 있겠지만 법률적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에 의하면 예수님은 절대 죄인이 될 수 없어요. 왜? 남자의 씨가 안 들어갔으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남자의 씨가 들어가서 사람이 된 겁니다. 근데 그 남자는 아담의 씨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담의 씨가 들어가니까 아담이 범죄했으니까 그 다음부터 죄인이라고 칭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담의 씨 안 받은 사람 없으니까 모든 인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뭐하러 왔느냐? 이렇게 돼서 인류가 거기에서 벗어날 확률이 없어. 아담의 씨를 받지 않고 사람이 될 사람이 없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늘에서 우주에서 와서 건져갈 수밖에 없다고 말해요. 여기서는 안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으로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두 가지를 해결해야 됐어요. 하나는 죄된 본성을 해결해야 되고 또 하나는 죄의 결과들을 해결해야 돼. 죄의 결과, 죄의 싹쓴 사망이라 할 때 죄들의 결과입니다. 죄들의 결과, 자범죄들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그래서 죄된 본성이 밖으로 나오면 죄들인데 이 죄들의 결과가 사망이니까 예수님께서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값을 다 해결해 버리시고 죄된 본성은 성령을 집어넣어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성령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므로 결국에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는 성품의 죄된 본성에 따라서 계속 활동하고 있으면 이 사람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 못 가. 이 사람 장로고 목사가 돼도 죄된 본성에 따라 살고 있다고 한다면 죄된 본성이 아닌 성령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살아갔던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러잖아요. 우리는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어 지가 죄를 짓고 싶어 좋아하는 거거든 지금. 핑계하는 거예요. 핑계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은 우리가 죄를 극복할 수 있다고 로마서 8장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다시 로마서 8장으로 넘어옵시다. 육신 속에 죄가 들었다고 말해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 죄가 거해서 일끌어 가는데 육신을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자, 4절입니다. 로마서 8장 4절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병. 육신의 생각은 늘 어디로요?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 죽음으로 끌고 가는 거. 왜냐하면 부패, 죄된 막 이런 거 막 죽이고 살인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야 되는 거. 계속 봅시다. 7절, 8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9절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려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옛사람을 못 박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려고 몸부림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자들 중에 회개하고 천국 들어가는 거지. 죄된 본성대로 늘 자기를 방임해서 죄짓게 만들고 맨날 음탕한 일이나 하고 있고 맨날 그렇게 하고 살면서 죽을 때 주님 나 죄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천만에 만만에 콩떡입니다. 절대 회개 안 시켜요. 하나님 무슨 만월의 역임을 받을 줄 아세요? 그럼 농락당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 중심을 내가 지금까지 보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뭐 네가 이제 천국 들어가고 싶다고? 너는 지옥에 가둬 싸. 회개 안 시켜요. 회개 안 시킨다고 히브리서 6장, 10장에 다 얘기해놨어요. 안 됩니다. 현저하게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은 회개케 할 수 없다고 그랬다고요. 회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 때 회개해야 될 것은 우리 언제 죽을 줄 모르잖아요. 오늘 아니라 보면 심장마비로 죽은 겁니다. 아시겠죠? 대답이 별로 없으시네. 오늘 일어나려고 안 일어나죠.
이미 죽은 거예요.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된 본성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죄 지은 것은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두 가지예요. 원죄를 해결해야 되고 자범죄들을 해결해야 되는. 자범죄는 회개해서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는 것이고 죄된 본성은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박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서 죄로부터 해방돼야 돼, 탈출해야 되는 거예요. 죄된 본성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을 볼까요? 6장 22절. 로마서 6장 2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에게 종이 되어 거룩한 이름의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로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죄 자체로부터는 해방받아야 돼요. 그 성령 인도를 따라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나 죄들은 어떻게 해요? 죄들은 어떻게 됩니까? 죄들은 용서를 받아야 돼요. 자, 에베소서 1장. 자범죄들은 용서를 받아야 돼요. 예수 피로. 에베소서 1장 7절. 에베소서 1장 7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들 사함을 받았냐. 원문에는 죄들 사함. The forgiveness of sins.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다. 정확히 영어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죄들은 예수의 피로 씻겨져서 용서를 받는 것이고 이건 자백할 때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죄된 본성으로부터는 고백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분의 영 안에 있어야 된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이 있는 사람은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비로소 죄들로부터 용서를 받기 시작했고 예수 그리스도 보내준 성령으로부터 말미암아 해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보내신 성령을 끝까지 따라가야 우리가 죽을 때 성령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나를 데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죄된 본성이 있었는가? 자, 첫째, 죄된 본성이 없었어요. 왜 본성이 없었느냐 하면 남자의 씨가 들어가지 않고 성령이 들어갔는데 성령은 죄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신화를 만들기 위해서 동정녀 탄생이 아니라 죄된 본성이 없는 깨끗한 거룩한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그럼 누가 그걸 알아봤느냐? 귀신들이 알아봤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죄된 본성이 없는 자입니다. 귀신들이 알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영적인 존재니까 알지. 귀신들이 예수님은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심으로 죄된 본성이 없다는 것을 천사들이 귀신들이 알려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된 본성이 없는데 죄된 본성이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히브리서를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어디를 읽어볼까요? 히브리서를 읽지 말고요. 히브리서 4장을 먼저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4장 이왕 왔으니까.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15절. 죄가 없다고 아예 딱 원죄 단수의 죄가 없다고 딱 나와 있어요. 자, 히브리서 4장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시겠죠? 죄는 없다. 우리가 똑같이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아 인간이기 때문에 배고프잖아요. 떡 만들어버라. 명예 욕구 있잖아요. 뛰어내려버리라. 세상 또 그 물질의 욕구 있잖아요. 나를 잘하면 다 줄이라. 가지고는 있으나 아직 죄된 본성이 예수님에게는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왜 안식교에서는 예수님을 죄된 본성이 가지고 있는 자라고 얘기했느냐? 예수님이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사탄을 이겼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도 이길 수가 있다 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하려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사단의 마귀의 시험을 받았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죄된 본성은 없는 사람이었다. 꼭 죄짓기 전에 아담의 상태하고 비슷한 거죠. 죄짓기 전에 아담의 상태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요한일서 말고 고린도후서 5장을 볼까요? 또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볼까요? 죄를 아예 경험하지도 않으신 분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의를 주려면 죄가 없는 사람이 우리 죄를 대신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 분사 현재 죄를 갖고 있지 죄를 경험하지도 않는 그분을 통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아서 죄를 전가시켜가지고 그분이 대신 죽게 함으로 우리의 죄를 없앤 거예요. 그 위에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읽습니다. 14절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데다 우리가 생각한 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니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겠죠?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한 그분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대신 속죄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다. 죄된 본성을 알지도 못하신 분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마지막 요한일서 3장 5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느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원문을 보면 그분 안에는 죄가 없다고 그랬다고요. 그분 안에 속에가 뭐가 없다고요? 죄가 있지 않다. 원문은 있지 않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 안에는 죄가 있지 않다. 왜 그랬다고요? 처녀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죄를 없애하기 위한 흠없는 속죄 제물로 탄생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 이것이 동정녀 탄생. 그런 것이지 그분이 무슨 신령하게 하려고 자기를 그렇게 한 건 아니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된 본성이 없이 태어난 유일한 두 번째 사람. 창조된 사람은 아담이지만 태어난 사람은 첫 번째네요. 태어난 사람으로서 첫 번째 죄 없는 사람은 예수님. 그래서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을 통하여 첫째 아담을 통한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죄를 대신해서 속죄를 해줘버렸기 때문에 내가 죄값을 안 받아도 되는 것이고 성령 인도를 받아서 죄로부터 해방됐던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 회개하고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으려고 우리는 죄된 본성이 있어서 어쩔 수 없어 죄를 지어야 돼. 그리고 죄를 지자면 지가 죄를 짓기를 좋아해서 그런 거거든. 그런 사람 하나 안 데려가요.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있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사는 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여기 생영이란 것은 살아있는 영이 아니고 살아있는 혼입니다. 원문에는 정확히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생명주는 영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첫사람 아담으로 태어나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되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해방되고 죄 용서도 받고 할렐루야 일거양득이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다.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는 마리아 자체 부모로부터 씨를 벌써 물려받아서 자식이 됐는데 마리아가 됐는데 죄가 없다고 이런 허무 맹랑한 얘기를 하고 자빠진 데가 어디예요? 천주교고 이 사
사람의 이 그 죄를 유혹을 받고도 이겨냈는데 예수님도 똑같이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겨냈다고 만들려고 하다가 이단된 것이 안식교고 안식교고. 우리는 성경을 말하는 것은 아담이 죄 없는 상태에서 탄생 아니, 창조되었으나 죄를 지음으로 죄된 본성이 들어왔고 이것이 씨로 말미암아 후손들에게 계속 유적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했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죄 없는 또 다른 사람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성령으로 생명을 주셔가지고 그를 따른 사람을 천국으로 데려간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 성경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원죄가 없으시다 그렇게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이단의 세력들이 막강합니다. 성경을 가지고